조선일보 더 부티크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론진 앰버서더 정우성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오늘 론진 정우성 앰버서더 행사에 왔습니다. 정우성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론진 앰버서더를 하고 있는데요. 정우성 씨가 어떤 것을 보여주실지 오늘 한번 보시죠. 조선일보 최고위원 기자라고 하고요. 그 정우성 씨가 생각하는 진짜 멋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좀 정의를 내리시는지. 진짜 멋이요? 네. 단순함인 것 같아요. 아무것도 덧대지 않고 그 본질에 충실한 그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자기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의 본질. 그게 어떤 세상과 누구와 비교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럼으로써 단순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단순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다. 금방 된다. 이거 내 진짜 시계 줄을 못 해가지고 맨날 근데 이거를 이거 뒤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먼저 끼고 너무 쉽게 돼. 너무 쉽게 돼.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컬러 베리에이션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가성비 좋은지 이것도 밑에도 쉽게 빠져요.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는 바로
맨날 이거 시계 줄 교체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 많은데 나도 저도 되게 못하는데 정말.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온수 신제품 관련해서 설명하는 프레스 살롱이 열렸는데요. 오늘 앰바서더 정우성 씨와 한번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좀 마스크 착용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아주 가성비 좋고 다양한 훌륭한 제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나중에 론진 관심 있게 봐주세요. 더블 댓글, 좋아요, 구독, 알람 부탁드립니다.